사랑하는 2020학번 새내기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여러분인데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학식이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입학식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여러분도 많이 섭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곧 캠퍼스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학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총장으로서 여러분이 참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대학교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개발해주는 그런 교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까지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능력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서대학교는 여러분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은 탁월한 글로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매년 천여 명의 재학생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현지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런 대학입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부산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세계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꿈을 키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서대학교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세계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그런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은 머리로 배워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진이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따뜻한 인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쇳소리 요란한 세상을 따뜻하게 녹일 뜨거운 가슴, 우리 동서대학교 표방하고 있는 가슴으로 느끼는 교육입니다. 지식과 따뜻한 가슴에 더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실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일하는 교육입니다. 책상 머리에서만 통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대학교는 신명문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4년 후 졸업식장에 서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참으로 내가 참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BDAD의 시련입니다. BDAD란 Before 동서, After 동서의 약자입니다. 동서대에 들어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재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은 바로 동서대를 졸업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서대 신입생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만간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